상품을 고를 때 되게 독특한 걸 고르잖아요. 독특하면은 소구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시장이 그만큼 좁다는 이야기고, 창업 제가 20대일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냥 시도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브 코리아의 박우현이라 합니다. 하이브 코리아는 해외에 있는 크라우드펀딩 그 중에서 이거는 소개하면 서포트한테도 메이크한테도 괜찮은 제품을 소싱해서 판매도 있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스스로 기획하고 개발해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소개하기도 해요. 2월 달쯤에 시작을 했던 브루클린이라는 밀폐용기 프로젝트였는데요. 펀딩 액수 기준으로 전체 2위를 기록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반도체, IT, 방송, 심지어는 1차 산업까지도 모든 일이 창업이었어요. 제가 20대일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학교 졸업하면 큰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이제 모두가 가는 코스인데, 저는 처음부터 창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두렵기만 하면은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그 두려움보다는 즐거움, 흥분됨, 그게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이거다 라고 하는 소구점이 분명하지 않은 제품들은 결과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상품을 고를 때 되게 독특한 걸 고르잖아요. 독특하면은 소구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시장이 그만큼 좁다는 이야기고, 누구나가 다 필요한 제품은 어디에 가든 많이 있어요. 내가 소구를 어떻게 하느냐, 소구점을 찾아내는 게 판매자의 몫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쉘브르라는 브랜드는 용기를 만드는 브랜드였었어요. 다른 그 브랜드들하고 차별화도 잘 하기가 힘들었고, 잘 어울릴만한 커피가 뭐가 있을까 라고 찾아서 넣은 게 이제 치커리 커피예요. 치커리가 뭔지 아세요? 당근과 같은 뿌리인데, 이거를 말려서 커피처럼 로스팅을 한 다음에 같이 갈면 약간의 흙냄새도 나고 맛이 되게 풍부해져요. 우리가 와디즈에서 세 차례 펀딩을 했어요. 일본의 마쿠아케에서도 그대로 했는데, 거기서도 약 한 1억 이상을 했었고, 해외 크라우드 펀딩이나 전시회를 통해서 찾는 편이에요. 주방 생활 쪽은 독일의 암비안테, 시카고에서 하는 IHS라는 쇼, 중국의 캔톤 페어라고 있어요. 수많은 제조사들이 새로운 상품들을 소개하고 고객들을 기다리는 장이기 때문에 소싱을 하기에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수입, 수출이란 절차가 꽤 복잡했는데 많이 간편해졌고요.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일은 이제는 없어요. 내가 선호하는 거를 일반화해보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그 제품과 모양이 있을 테고, 근데 그 제품이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한두 명 좋아하고 한 일곱, 여덟 명은 별로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개인적인 선호도가 일반화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잘 됐으면 왜 잘 됐는지, 잘 안 됐으면 왜 잘 안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안목이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통찰력이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면 사업, 창업 똑같은 일이라고 봐요. 자전거를 탈 때 학원에 가서 배우고 공부를 해서 자전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올라타서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해요. 한 번, 두 번 넘어지다 보면 그다음부터 안 넘어지는 요령을 배운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하면 잘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질문을 하는 대신에 그냥 시도하세요. 겁내지 마세요.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에요. 남이 만든 물건, 다른 브랜드의 물건을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소개하는 수입, 유통 역할에서 앞으로는 만들고 싶었던 제품을 기획하고 개발하고, 또 그걸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알리고 해외로 또 확산하는 그런 모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5,000여 명의 서포터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서포터가 알아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잖아요.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서포터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